fit the size. 야, 제목이 살짝 좀 세지? 옷 못 입는 남자들이 놓치는 다섯 가지. 옷 잘 입는 남자들이 놓치지 않는 다섯 가지. 패션 유튜버 극단이 뭐라고? 네가 패션의 정답은 없는데 무슨 얘기야? Be quiet, baby. 패션의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너가 어떤 스타일이건 상관없어. 이것만 딱딱 지켜줘야. 만약에 내가 패션 철학이 있고 내 멋에 사는데 마이 웨이인데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옷 좋아하는 사람들, 옷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다 지키고 있다, 본능적으로라도.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단계별로 싹 해가지고 들어가 볼게. 첫 번째는 뭡니까?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양말! 옷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양말 꼭 신경 써라. 패션의 완성도를 확 높여준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길이가 애매한 양말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렇게 복숭아뼈를 간신히 넘는 기장의 양말 있지. 너무 길이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말들은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냐? 요 정도가 기본이다. 아니면 아예 요 정도까지 그냥 신어버려도 돼. 어차피 바지 이렇게 입으면 안 보이잖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크롭한 기장의 바지를 입었을 때 양말이랑 내 살이랑 같이 보이냐 같이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야. 양말이랑 발목이 어정쩡하게 두 개 다 보이게, 그런 식으로 양말 길이를 가져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바지 기장이 긴 거를 입었을 때도 앉으면은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에 갑자기 양말이랑 내 피부랑 같이 보여.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애매하다. 그리고 발목 양말,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패니로퍼 같은 거 신었을 때 양말 보이는 거 있지. 야, 이거는 진짜 팬티를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 화끈거리더라고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위아래 예쁘게 입었어도 저 사람은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으뜩이 없는 사람이다. 되게 촌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옷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완성도 있는 코디를 못하는 친구들한테서 흔하게 보이는 양말 외치고요. 룩의 완성도를 제대로 떨어뜨려버리지. 차라리 양말이 진짜 마세요. 그 정도로 안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 더 파여진 양말로 가거나,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는 더 파여진 양말이 없을 때는 양말을 접어가지고 버선발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치를 하긴 하거든. 이게 훨씬 멋있어 진짜. 그리고 10대들 보면 가끔씩 패딩에다가 알레산더 맥퀸 오버솔 신고 양말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삼손 슬리퍼에다가 양말 없이 이렇게 하거나, 위에는 패딩을 입었는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 그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 잠깐만 상상했어. 거기에 각질까지 있는 거. 3콤보예요. 형이 좀만 취했으면 바로 면상 돌리고 로우킥.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찐또배기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디테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두 번째는 코트나 블레이저. 코트나 블레이저를 구매하면은 이 핏이 무너지지 말라고,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핏이 막 무너지잖아. 주머니에 손으로 트들 수 있는 바느질을 해놓고 코트 뒷부분에 뭐 사이드벤트, 센터벤트, 노벤트 이런 식으로 활동성을 위해서 절개가 들어가는데 이쪽에도 박음질을 해놓거든? 이런 박음질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뜯어내지 않고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어느 정도의 실수냐면은 여기 걸려있는 옷 택을 떼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입고 다니는 느낌? 성수동에서 몇 명 본 적이 있고, 압구정 로드웨이 있을 때도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거 가서 떼주고 싶더라고. 지하철에 이제 머리카락 묻어있으면 그거 이렇게 떼주고 싶은 욕구 존나 들잖아. 그런 것처럼 그거 이렇게 뜯어주고 싶은데 차마 마련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배우거나 어디서 배우지 않잖아. 그러니까 잘 모른단 말이야.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이라면 그런 디테일지만 하나쯤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버튼입니다. 이 복식사에 기반해가지고 버튼을 채우는 방법들이 있거든? 이렇게 더블 브레스티드 같은 경우는 채우지 않아요, 웬만하면. 보통 멋쟁이들을 보면은 이쪽을 풉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버튼을 다 채우고 싶은 욕구가 막 존나 들어. 그러면은 좀 자중하세요. 너무 반듯한 느낌이 나죠? 좀 이상하고요. 더블 브레스티드는 위에만 잠그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앉을 때는 다 이걸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코트를 입는 예절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이저, 코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3버튼, 2버튼, 1버튼 있잖아. 이렇게 1버튼으로 있는 거는 그냥 그거 하나만 잠그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2버튼 제품들을 많이 구매합니다. 2버튼은 더블 블레스티랑 똑같아. 위에만 하나 이런 식으로 잠가주시는 게 좋아. 추워서 뭐 해야 된다면 밑에까지 잠그는 거 뭐 인정은 한데 굉장히 사람이 깝깝해 보입니다. 그럼 3버튼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가운데 버튼만 잠그시면 됩니다. 보통 3버튼이라고 나온다면 라펠 접혀서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 버튼이 하나 더 있거든? 요거까지 펼쳐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3버튼으로 나옵니다. 3버튼은 요즘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3버튼, 4버튼 이런 거 다 떠나서 전체적인 실루엣, 디자인, 원단이 마음에 들면 삽니다. 어차피 4개 달려있건 3개 달려있건 2개 달려있건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딱 한 군데만 채워넣을 거니까 이런 디테일들은 기본적으로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블루종이나 발막감 같은 거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번째는 팬츠. 패션은 진짜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입은 바지, 내 체형을 이해하고 입은 거거든. 내 체형은 엉덩이도 크고요, 골반도 어느 정도 있고요, 아랫배도 뿔룩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아무리 예쁜 바지를 봐도 엉덩이나 골반이 끼어버리면 절대 안 삽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지를 입을 때 내 엉덩이가 끼고 좀 이 골반이 부대끼는 느낌이 드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제품을 입어버립니다. 그게 엄청 구린 포인트라는 걸 본인이 느껴야 돼. 형이 백날 이야기해봤자 안 돼. 애매한 바지 핏들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바지 있지? 그러니까 골반이랑 여기랑 통짜로 떨어지는데 좀 내가 엉덩이도 꽉 끼고 하는 바지들은 절대 비추입니다. 솔직히 스키니진은 스타일로 볼 수가 있어서 괜찮아. 그건 취향에 따라 입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내 체형에 맞지 않는 바지입니다. 지금 내가 입었을 때 뭔가 가로줄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가로줄이 가잖아. 그럼 나한테 작은 바지야. 그리고 바지를 입었을 때 이렇게 지퍼가 벌어지는 게 있어.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바지입니다. 방송 중에 이거 죄송합니다. 본인이 엉덩이가 크거나 아니면 골반이 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바지들을 입냐? 차라리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돼. 아까 전이랑 핏이 똑같긴 한데 여유롭게 떨어져 버리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바지를 구해가지고 입어야지. 엉덩이도 그렇게 꽉 끼지 않잖아요. 턱이 있거나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바지를 입는 게 편한데 이렇게 패턴적으로 좀 여유롭게 빠져가지고 턱도 없고 밴딩도 아닌데 편하게 입는 바지들도 있어요. 예, 그런 바지들을 찾아가지고 입으셔야 돼. 사실 많은 친구들은 어떤 걸 갖다 입혀놔도 태가 나는데 살이 조금 있는 친구들, 덩치가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무조건 정말 신경 써서 입으셔야 된다라는 거. 바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입는 것도 살짝 위험합니다. 내가 스스로 느껴지거든. 이게 지금 나를 많이 옥죄어오고 있다라는 게. 요거는 살짝 좀 빡셀 수가 있다. 아예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 빼고 나서 입으세요. 그리고 요런 게 보통 국내 데님 브랜드 중에서 유명한 거 몇 개 이야기하자면은 모드나인 청바지들이 보통 이래요. 그래서 내가 입기에는 살짝 좀 야맷대하다. 잘 어울리진 않는다. 이런 비슷한 청 한번 턱이 안 잡혀있고 밴딩도 없는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한번 입어볼게. 이런 바지들 굉장히 편안합니다. 엉덩이도 뭐 막 그렇게 막 보드라지지 않고 이 골반 쪽 패턴이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루즈하게 잡혀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근데 이미 산 바지가, 집에 있는 바지가 여기가 옥죄어오는 이런 바지라면은 티셔츠 긴 거 해가지고 입어야지 별 수 있겠어? 보통 이런 바지는 덮어서 매치를 하니까 밑단 여유롭게 해가지고 스타일링 하는 게 맞다. 네 번째는 롤업이에요. 이런 데님 셔츠라든지 아니면 팬츠라든지 롤업 할 때 너무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하는 새끼들이 있어. 이건 누구야 도대체? 데님 셔츠를 롤업할 때는 이렇게 한땀 한땀 접으면 살짝 좀 많이 신경 써서 접은 듯한 느낌이 나서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게 더롤이라는 스타일인데 그냥 대충 이렇게 말아 올리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아 올린 거, 정직하게 말아 올린 것보다 이렇게 올린 게 훨씬 멋있지 않아? 옆에서 봐봐. 이렇게 올린 거, 이렇게 올린 거. 야, 이거는 데님 셔츠라서 이 정도지 일반 셔츠에서 이렇게 했으면 진짜 대장사 일어나 버립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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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잇! 나는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정직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나 지금 버스 타러 뛰어가다가 막 접어 올린 거야. 나 전화 받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접어 올린 거야. 이런 바이브, 이런 모드를 내줘야 돼. 밑단도 똑같아. 바지 밑단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그냥 롤업을 해버리는 거는 야, 그냥 대충 이렇게 롤업한 게 훨씬 멋있습니다. 바지랑 셔츠 모든 것들이 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다른 거는 블레이저. 블레이저 같은 거를 입을 때는 이런 소매단을 하나만 이렇게 접어 올리는 경우가 많아. 요거를 막 말아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한 단만 짧게 이런 식으로 접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셀비지 바지 입을 때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단 이렇게 접거나 아니면 좀 두께감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접거나 이렇게 깔끔하게 접는 거는 이 셀비지 라인이 보여주는 거. 예,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람은 정직하되 입는 스타일은 정말 어디 가서 반듯한 느낌, 신뢰감을 주면서 영업할 거 아니라면 정직한 것보다 내추럴한 게 훨씬 멋있다.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거 입을 때는 딱 정직하게 각 맞춰서 이런 식으로 입으세요. 마지막은 컬러. 아, 나 오늘 올블랙으로 입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상의도 블랙, 바지도 블랙, 신발도 블랙 이런 식으로 입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올블랙 코디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저승사자룩처럼 이런 식으로 입을 거 아니면은 포인트들이 필요해요. 그게 컬러가 들어가는 포인트여도 무조건 좋기는 하지만 굳이 컬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재를 바꿔줘야 돼요. 코튼에 데님, 물이 빠진 듯한 데님이 들어갔고 신발도 그냥 아예 깜장색이 아니라 하얀색 스티치 포인트 정도? 그냥 완전 검정색 신발이라고 봐도 되거든. 근데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간단한 차이지만 훨씬 재미있는 코디가 완성됐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여기에다가 뭐 다크 네이비나 다크 브라운이나 이런 것도 좀 진한 컬러도 있잖아. 레이어드 살짝살짝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악세사리 같은 거. 올블랙이 생각보다 악세사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귀걸이도 마찬가지고 반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목걸이 같은 것도 해주고 좀 과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키링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 좀 매달아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올블랙 코디할 때는 소재의 변형 이거 무조건 신경 써줘라. 웬만하면 액세서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그리고 안쪽에 레이어링 같은 거 있잖아. 지금 이게 다크네이비야. 근데 거의 블랙으로 보인단 말이야. 소재가 다른 아이템들을 믹스해줘라. 같은 소재끼리 대비가 됐을 때 진짜 밋밋한 코디가 완성되기 때문에 소재가 좀 섞이는 아이템들을 같이 연출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올블랙을 코디할 때는 실루엣도 적당하게 가지마. 완전 과장된 실루엣으로 이런 식으로 가버렸잖아. 이렇게 확실히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바지 디테일, 뭐 상의 디테일 이런 거 다 절대 무난한 걸로 가지 말라. 조금은 과감하게 가라. 이런 디테일 들어가 있는 거 같은 톤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안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톤 다운돼서 죽여서 갈 거면은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핏이 과장되게 간다라든지 그리고 소재끼리 부딪히게 코튼에다 코튼 소재 이렇게 부딪히게 두지 말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액세서리를 여기 적재적소에 활용해주는 거야. 이렇게 모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모자에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형 나 모자 안 어울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염색으로 가도 돼.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거야.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자기 스킨톤도 이용해서 입어버리거든. 검정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타일링했을 때 빛이 나는 스타일링을 하고 우린 또 황인족 노랗잖아. 이거를 얼만큼 드러낼 것인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무드가 또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롤업하고 뭐하고 하면서 본인의 스킨톤을 이용해서 스타일링하기도 하고요. 모자가 좀 어려운 사람들은 가방 같은 거 그냥 툭하니 둘러줘도 돼. 가장 쉬운 방법은 블랙에 화이트, 아이보리로 들어가는 게 괜찮고 좀 고수인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포인트 가방 같은 거 싹 매치해주시면 느낌이 살아나죠. 신발 컬러를 바꿔줘도 괜찮고 내 친구 중에서도 옷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거 아, 나 어떻게 입을지 몰라 컬러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올블랙으로 입고 나가. 올블랙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클로킹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내가 지금 말한 것들 한 번쯤 체크하고 입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게 옷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옷을 좋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친구들은 흔하게 놓치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한 거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짜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시행착오 겪은 것들도 꽤나 있어. 형이 항상 이야기하잖아. 시행착오는 형이 겪을게. 너희들은 꽃길만 걸어라. 그런 컨텐츠의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야 이거 좋아요랑 댓글 좀 싹 해가지고 형 텐션 좀 올려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Double out the work, let's make it extra. Working so my mother get a rest, yeah. Working like I never knew I'm blessed, yeah. Every single day I feel the pressure. Diamonds in my eyes, I know I'm special. In the gym, I gotta get my reps up.